현시든 정시든 이시든 양자 부모님이든 각기 성실과 다른 조상님들은 오늘 이렇게 받아서 갈 적에 낱낱이 오늘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오지 마시라고 오늘 다 해양 해천을 할 적에 깨끗하게 오늘 태워서 이렇게 영가들 한분한 분들 다 태워서 올려 보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 하고 나면 봉인을 시킬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시면 됩니다. 하늘에서 왔어? 누군데? 동자? 어떤 동자인데? 하늘에서 온 천신 동자? 천신 동자? 천신 동자 뭐 하자고 왔는데? 내가 뭐 하늘에서 왔다 하면 하늘에서 온줄 알겠나? 엄마가 땅에서 왔다 하면 땅에서 온줄 알겠나? 오면 온줄 아나? 가면 간줄 아나? 우리 엄마는 내가 오면은 다 불려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줄 알았다. 아니가? 맞지 동자야. 엄마 불리자고 왔어? 말 대답을래. 뭐 하자고 왔어? 엄마 불쌍해서 맞아. 그래 행복하게 살으라고. 뭐해서? 그래 맞다. 하고 싶은 거 하면서. 혼자 그러고 살 수만 있는. 그래. 혼자 신인가 아닌가 고민하고, 귀신이 왔나 무서워하고,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그래, 아니라고 느낌 주고 예감 주고 했는데,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, 맨날 무당 속에서 놀다 보니까, 내가 오면 다 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. 매일 그렇게 우울하게끔 있게 하지 말고, 알았나?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래. 우리 엄마 행복하게끔 기, 맞죠. 엄마 나쁜 사람 아닌데. 맞아. 사랑받고 살길 바랐어. 그래서 뭐라도, 다 해보려고 한 건데, 사는 게 너무 힘들고,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끝에 좋은 기운 받아서 엄마하고 앞으로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. 그러면 될까? 자, 그러면 자, 요거 갖고 두 개. 이거, 요거? 요거? 두 개, 이렇게 뽑아봐. 여기다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눈 감고, 두두두두 말아서. 짠, 이거는 뭘까? 오늘 이렇게 엄마한테, 다 벗겨내고. 그렇지. 그 다음에, 이제, 온 동네, 동서남북 다 잘 되게. 아우 똑똑하네. 맞아. 안 좋은 기운들은 동서남북이래. 앉아 있었던 기운들은 싹 벗겨내고 나면 한 개만 더 뽑아봐. 그러고 나면 엄마한테 돈 벌러 나가자고. 자 이렇게 세 개 다 잡고 다시 한번 다섯 개 깨끗하게 잡고. 엄마는 집에서 내조를 잘하면 되는 거야. 그렇지. 집에 있으면 그 대신 내조를 잘해야지.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올 때, 마음 편하게 벌 수 있도록, 그지? 짜잔!
똑똑하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엄마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좋은 기운 닦아내고 하고 나면 엄마한테 좋게끔 소원 깃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. 알았지? 현씨 부인 각기마다 돈 벌러 나갈 적에 업으로 사업으로 직업으로 길문을 열어서 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지금부터는 두번 다시는 신 한다 안 한다 소리 끝에 귀신도 타고들 것이고 조상도 타고들 것이고 또다시 힘들게 만들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업천왕의 길문 열어서 우리 부인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길문 열어 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. 살살 죽었적이 하니 집안에 글발 밑으로 따라오는 말명의 살이고 글발 밑에 부적, 종이 이런 거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왔지만 다시 한번 가서 뭔가 남기시면 안 됩니다. 그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. 아직 다못 치우고 왔어요. 그러니까 안 치우고 온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자꾸 여지를 둔다고 이거는 아까워서 이거는 불교사로 이거는 누구 집으로 뭔가 인연을 거쳐서 나눠주려 하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. 근데 모조리 없애라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대주님 들었죠? 그냥 뭔가 인연 지어서 아깝다고 이 초를 이렇게 해서 발언해주고 어디 가서 다 켜고 오자. 아깝다고 그러지 마시고 모조리 다 없애라고. 그래서 그 끝에 들어오는 말명살이다. 허주에 허주 허튼 살이다. 낱낱이 벗기고 가고 닦아 갈 테니까 그래야라 짐작하십시오. 오늘의 임시 제자 현실을 가정하는 정시 명당이고 정시 가정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살해살 죽었자고 하니 임시 제자 몸수의 신장님 대감님 군웅 대감 내 아니시리 네 이놈 현실 가정의 몸주 칠성의 손길을 잡고 들어섰을 적에 아니다 아니다 해도 네 욕심 없었다서 말하지 말하신다 아니더냐 새끼 앞세우고 내 신랑 잘 살자고 내 새끼 잘 되라고 말은 번드럽게 하지만 내 욕심 없었다 말하지 말한다 신에서 아니더냐 이렇게 임시 제자 신장님 앞을 서서 살수를 걷자고 하니 이 마음 변치 않고서는 너가 마음을 제대로 안 먹고서는 또다시 귀신은 난무할 것이고 그 귀신 노름 안에서 대주는 나자빠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널 케어해 줄 사람 없다 쌤하고 인연 지으면서 기도하고 그동안은 그 기도 끝에 동자에게는 더 조금 조금씩 더 기운을 넣어줄 것이고 예감 직감 예전처럼 밝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이제는 두번 다시 어디 가서 신이다 아니다 이름을 짓지 말아십니다. 그래 알고 나면 오늘 그 끝에 허주 허신이다 조상이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오던 허주 말명들은 오늘 이 삼지장 끝에 깎아가고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십시오. 이렇게 안 좋은 살에서 죽어들 적에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엄마 직업으로 길문 열어주고 조상이다 이름을 짓고 왕래했던 조상님 네들은 길문 열어서 올려보낼 자 오늘 보내고 봉인시킬 자 봉인시켰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백일 정성 잘 하시고 한 열흘 정도 이 안에 약간의 소리는 날 거예요 부부간에 왜 귀신도 갈 때는 나간다고 탁 치고 나가거든 소리는 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안 좋아서 소리가 나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나간다고 여태까지 받은 세월이 있잖아. 내가 나간다고 탁 치고 나갈 거니까 두 부부 간 안에서 조그만 거라도 말썽이 나고 말소리가 날 거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. 하나만. 그것만 잘 지켜준다 하면 할 일이 있고 신명에서 뜻할 일이 있으니 생각하십니다. 그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.